안녕하세요. 저희는 2차원 배열을 활용한 커넥트4 게임을 발표할 송정명, 신정은, 송동환입니다. 일단 저희는 커넥트4가 어떤 게임인지에 대한 게임 소개를 먼저 진행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냈는지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릴 것이고, 이 구현된 함수와 그리고 구현 모습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넥트4는 일종의 3호 게임이라고 하는데 약간 오목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게임은 7x6 그리드로 재생이 되며 플레이어들은 디스크 색상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중에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색상을 선택한 뒤에는 이 색상에 맞는 디스크를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정받은 디스크를 플레이어 1, 2가 순서대로 디스크에 삽입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게임이고, 디스크는 이렇게 똑바로 떨어지게 되고 다른 디스크에 의해서만 멈추게 됩니다. 우승 조건은 그 디스크가 동일한 색상의 4장의 디스크가 수평, 수직, 대각선 중 한 가지 모습을 완성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플레이어가 우승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일단 이제 게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처음에 게임이 진행됐을 때 첫 번째 순서는 네 번째 줄에 첫 돌을 배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돌을 여기다 배치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플레이어가 무조건 우승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를 노란색 디스크, 두 번째 플레이어를 빨간색 디스크로 설정을 한 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가 똑바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각각 순서대로 디스크를 넣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크가 밑에 있으면 다른 디스크에 의해서 멈추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란색 디스크에 해당하는 원 플레이어가 동일한 색상의 4장의 디스크를 대각선으로 먼저 완성을 하였기 때문에 플레이어 1이 우승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3을 입력하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배열, 세 번째 배열에는 1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돌이 세 번째 줄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P가 5를 입력하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배열에 1이 증가하게 되고, 2P에 해당하는 X돌이 다섯 번째 줄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형태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은 X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긴 상황이고, 이에 해당하는 그리드의 배열 모습은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저희는 플레이어별로 배열을 구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스크가 다른 디스크에 의해서 멈추게 되는데, 이때 플레이어 각각별로 배열을 만들게 되면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1, 2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배열을 하나 설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소스 코드에 대한 함수 설명입니다. 약간 글씨가 작아서 안 볼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전역 변수로 6행 7열의 2차원 배열을 선언했고요. 순서대로 프린트, 인, 체크 함수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프린트는 말 그대로 배열을 출력해주는 함수고, 인은 사용자가 돌을 집어넣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체크는 사용자의 승리를 검사하는 함수입니다. 네, 이제 메인 함수를 보시면 처음 출력용 배열을 다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후 1을 입력하면 게임을 시작하고 2를 입력하면 게임이 종료되는데, 1을 입력했을 시 우선 플레이어 1부터 돌을 집어넣기 시작해서 인 1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인 함수의 1플레이어가 돌을 집어넣는 값을 입력받겠다는 의미고요. 이제 1플레이어는 동그라미 표시로 돌을 입력하게 되고, 2플레이어는 똑같은 순서로 인 2 함수를 통해서 X돌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체크 함수에서 승리를 검사했는데, 만약 승리한 플레이어가 있다면 1이라는 값을 반환하도록 하였고요.
만약 값이 1이면 해당하는 플레이어의 승리로 게임이 끝나도록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판이 7 곱하기 6이다 보니까 무승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체크를 했는데 무승부다 그러면은 2랑 2 값을 반환해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라고 출력하도록 함수를 설정했습니다. 네, 1P는 5고 2P는 X입니다. 네, 그 다음 프린트 함수인데요. 프린트 함수는 게임판을 프린트하는 함수입니다. 저희가 아까 선언한 2차원 배열에 사용자가 입력함에 따라 그 O랑 X를 각각 출력해주고요. 전체 그리드를 그 실행창에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리드를 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프린트 함수의 역할이고요. 네, in 함수입니다. in 함수는 사용자가 도를 입력했을 때 네, 이제 그 도를 어디로 입력할 것인지 그리고 네, 누가 입력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함수인데요. 저희가 7 곱하기 6 그리드 판에 아까 알고리즘에서 설명했듯이 배열을 하나 선언해 두고 세 번째와 다섯 번째에 각각 1이 있잖아요. 그래서 1플레이어는 3에 두고 2플레이어는 5에 두면은 각각 배열을 하나 증가시켜준 다음에 O랑 X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한 열을 보았을 때 돌이 꽉 차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열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배열 값이 네, 6이 되면은 더 이상 돌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돌을 입력할 수 없다고 출력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체크 함수인데요. 체크 함수는 사용자의 승리를 체크하는 함수입니다. 그 그리드판에 승리를 하는 방법은 한 플레이어가 가로로 4개 혹은 세로로 4개 혹은 우상향 대각선으로 4개 좌상향 대각선으로 4개의 돌을 놓으면 게임이 그 플레이어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가로를 검사하는 네, 그 코드를 보면 포문을 이용해서 한 돌을 본 다음에 그 돌의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네 개의 돌이 일렬로 있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플레이어의 승리를 네,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로를 검사하면은 한 돌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네 개로 똑같은 돌이 있게 되면은 1 값을 반환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 해당하는 플레이어의 승리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향 대각선은 이제 이렇게 대각선이 형성되는 건데요. 한 돌을 중심으로 우상향 대각선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마다 다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 4개의 돌이 우상향 대각선을 이루고 있으면 그 해당하는 플레이어의 승리로 네,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좌상향 대각선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전부 차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플레이어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그리드판이 전부 돌로 차게 되면은 그때는 이 값을 반환해서 무승부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구현 모습인데요. 저희가 2인용 게임이다 보니까 실제로 보여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1을 입력하고 출력이 되면 4를 놓습니다. 네, 이기려고 4를 놓는데 안 되죠. 네, 계속 이렇게 1P와 2P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돌을 넣게 되는데 네, 돌을 놓는데 돌을 차근히 놉니다. 점점 채워져 가죠. 네, 막 이렇게 출력도 되고 이제 세 개니까 이걸 막아야겠죠. 네, 여기도 또 대각선으로 세 개니까 또 막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X가 우상향 대각선으로 돌 네 개가 같은 돌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인데요. 일단 느낀 점은 제가 이 커넥트 4 게임을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랑 하는데 이거를 시연으로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플레이어와 플레이어끼리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와 컴퓨터끼리 하는 것도 만들어 보려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려고 해봤는데 그 랜덤으로 띄워주고
네, 돌이 4개가 되는 경우에 컴퓨터가 2개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컴퓨터가 너무 랜덤으로 가가지고 실제 코드에 넣지는 못했고요. 그 약간 뭐 인공지능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만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